이번 시간은 페이지 337페이지를 보시면 제2절 공사별 적산 부분이 나옵니다. 337. 공사별 적산 파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벽돌 공사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벽돌 공사 파트가. 그래서 이제 벽돌 양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뭐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벽돌 이제 수량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럼 시험이 가장 어려울 걸 기준 잡아서 한번 해드리면, 먼저 우리 시험에는 깊이 못 내니까 벽면적 산출을 먼저 하게 됩니다. 벽면적이 얼마냐? 벽면적 산출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벽면적이 주어진 벽면적을 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벽의 길이에다가 길이 메다에다가 벽의 높이를 곱해서 벽면적을 먼저 산출을 하게 됩니다. 벽면적. 근데 벽면적 산출에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공제 요소가 있습니다. 공제. 빼줘야 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개구부, 창문이나 이런 문 이런 데 벽돌 쌓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해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개구부 면적. 그리고 인방보 면적. 이런 것은 공제를 하셔서, 빼줘야 됩니다.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공제. 빼줘야 됩니다. 벽 면적에서. 그럼 이제 벽 면적을 산출했으면, 벽 면적을 위해서 산출했죠? 자, 벽 면적에다가, 자, 이벽 두께별, 벽 두께별 이 적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우리가 무엇을 산출하는가 하면, 정밀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밀량을. 그래서 알아둘 거는, 자, 이벽 면적에다 벽 두께별, 그래서 이벽 두께별 그 장수 기준량은 좌측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 페이지 337페이지 거기 보시면 표준형 장형 벽돌에서 0.5비 두께일 때 15장, 1비 두께일 때 149장, 149 나오죠? 이것이. 그래서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합니다.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하는 거예요.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해서 매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밀량을 구하는 거예요. 벽돌의 정밀량. 그래서 이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는 표준형 벽돌만 기억하십시오. 장형 벽돌. 그러면 0.5비 두께일 때, 0.5비 두께일 때, 자, 75장이 될 겁니다. 75장. 매라고도 하고, 그리고 1비 두께일 때 149장이 되더라. 149장. 두 개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비는 두개 플러스 하면 돼요. 시험은 1비 내지 1.5비로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1.5비 두께일 때 1.5비 두께가 되면 224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께별 창수를 곱한, 그래서 이거는 안 주어집니다. 이것을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암기를 해서 정밀량을 구하는 겁니다. 정밀량.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정밀량을 구했으면 정밀량에다가 할정률을 플러스해서, 할정률 플러스해서 소요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소요량. 그럼 이제 나중에
정밀량을 구하라 하는 시험도 있고 소요량을 구하라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소요량 구하라 할 때는 할증을 플러스 하면 되는 겁니다. 할증. 할증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증률은 보통 붉은 벽돌이나 내하 벽돌, 붉은 벽돌은 3%입니다. 3%고 그런데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이라고도 하죠. 콘크리트, 시멘트 자, 이거는 5%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할증률을 더 플러스 가산해주면 소요량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이 가장 기본이에요. 벽돌이. 벽돌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이것이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게 벽돌입니다. 그래서 공사별 적사는 일단은 이 벽돌을 먼저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벽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54페이지 페이지 354페이지 자, 건축설비 총론 파트 보도록 합니다. 건축설비 총론 자, 건축설비 총론 파트는 이 총론 파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험이 어려우면 힘들고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옛날 시험이 어려울 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보십시오. 한 문제 정도로 보고요. 그런데 범위가 넘어가면 맞추지 마십시오. 자, 여기는 이 총론 파트는 건축환경학입니다. 건축환경학에다가 뭐 열역학 법칙이나 또는 유체역학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첨가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 분야도 하기 힘드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책을 한 세네 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까지 하시고 넘으면 뭐 직도로 하시든지 상식으로 좀 푸는 것이 유리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4페이지 제일 절 기초 이론적인 측면에서 물의 성질에 대해서 했죠. 건축 설계에서 다루는 물의 표준 상태에서 일기압화에서 그래서 이제 물은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겠다는 게 이 물을 기준 잡는 것은 이 4도씨 물을 잡겠다 때문에 이때가 보통 밀도는 최대가 됩니다. 밀도는 최대가 되고 물은 부피는 최소가 되는 물이 4도씨 물을 기준 잡겠다는 게 있다가 그래서 물이 최고 무거울 때가 4도씨 물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물은 4도씨 물을 기준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순서. 그래서 이제 4도씨 물 1세제곱센치가 바로 물 1cc의 개념이 되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 1ml요 1g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물 1세제곱미터가 1000kg이요 1000L요 그리고 1톤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을 기준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끓이게 되면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팽창에 대해서. 그리고 3번 수압과 수도의 관계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먼저 수압, 물의 압력인데 수압이란 것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 속에 잠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물의 압력을 받을 겁니까? 물의 무게만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수압은 가그 압력 단위를 가그에는 이걸 썼었어요. 수압은 가그에는 공학 단위를 썼기 때문에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 압력 단위를 썼어요. 제곱센치당
얼마만큼의 하중이 가해지냐, 이걸 압력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가파스칼 단위로 씁니다. 메가파스칼. 현재는 이걸 씁니다. 국제 단위계를 써야 되거든. 그 시험은 이 메가파스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에 잠수를 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10m. 그럼 과거에는 얼마만큼 압력을 받는가 하면 0.1kg만큼 압력을 받은 거예요. 단위 면적당. 그런데 지금은 틀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은 뉴톤 퍼 제곱미리입니다. 제곱미리당 몇 뉴톤 힘이 작용되냐, 이걸로 압력 단위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압과 이제 수도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수압, 물의 압력, 이 메가파스칼하고 수도의 관계. 그러면 수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수압과 이제 수도, 물의 높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수압을 알고 있다. 내가 얼마만큼 압력이 필요하대? 수압에다가, 수압을 알고 있으면 곱하기, 여기다가 100을 하면 물의 높이 수증고가 나옵니다. 물의 높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가 여기 기구에 얼마만큼 압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기구에 압력이 필요하다. 압력이 필요하면, 나중에 이걸 작동, 얼마 압력이 필요하고, 이 물탱크의 높이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이런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관계. 이 수도하고의 관계. 물의 높이의 개념하고, 이게 기구의 압력 수압 개념. 수압 관계. 그럼 물의 높이가 얼마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압이 0.1메가파스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압이 예를 들어서 0.1메가파스칼만큼 필요하다. 그럼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돼요. 그럼 물의 높이가 얼마? 10m의 수도가 필요하다. 물탱크 높이 10m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압과 수도의 관계에서 수압을 알면 곱하기 100을 하면 수도가 되고, 반대로 물의 높이를 알고 있었다. 수증고의 물의 높이는 수도에다 곱하기 0.01을 하면, 자, 이제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고가수조 저면에서 여러분들 물땡, 자, 수도 꼭지까지 수압이 예를 들어서 0.25메가파스칼, 자, 쉽게 그러네. 지금 현재 거리가 25m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탱크 저면에서 이 수도 꼭지까지가 25m였다 이겁니다. 그럼 이 수준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작용될 건가? 그럼 곱하기 얼마? 0.01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0.01을 곱하면 그럼 0.25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작용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압과 수도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시험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한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온도 개념, 온도는 별도로 시험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섭씨온도, 하씨온도, 절대온도, 이것은 별도로 시험을 내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섭씨온도는 물의 빙점, 어는 점하고 바로 비등점, 비점, 끓는 점을, 그래서 어는 점을 빙점을 제로로 두고 끓는 점, 비점을 100으로 두고 100등분한 게 섭씨온도고, 하시 온도하고의 차이점이 거죠. 물의 빙점을 32로 두고 끓는 점을 211로 둬서 180등분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하시 온도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섭씨 온도를 거의 썼죠.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는 하시 온도를 보통 쓰고 있죠. 그리고 밑에
355페이지 하단에 열량 개념이 나옵니다. 열량. 자, 열량을 일단은, 자, 단위는 이것을 씁니다. 열량의 단위는 열을 나타내, 열량의 이제 이 단위는 가그 단위에서는 이걸 썼습니다. 우리가 가그에는 키로 칼로리를 쓴 거예요. 키로 칼로리. 가그의 공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걸 씁니다. 킬로줄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 국제 단위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킬로줄을 쓰는 겁니다. 킬로줄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옛날 1킬로칼로리가 약 4.2킬로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약 4.2킬로줄. 원래 정확히는 4.1868킬로줄인데 약 4.2킬로줄 개념이 됩니다. 킬로줄. 그래서 열량은 현재는 킬로줄 단위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 킬로칼로리 썼죠. 아, 이거 밤, 이 밥 한 고기 먹으면 열량 얼마다 이러면서 몇 킬로칼로리다. 그 돼지국밥 먹으면 얼마다. 또 피자 먹으면 얼마다. 이렇게 킬로칼로리를 썼는데 현재 이 우리 시험 단위에서는 킬로줄 단위를 써야 된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번에 비열 개념이 나옵니다. 비열.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한 번 냈습니다. 비열은. 그래서 이제 비열의 단위가, 비열의 단위도 킬로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은, 그래서 단위가 거기 보면 이렇게 하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읽으면 되죠.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열량의 단위를 이걸 쓴다. 그죠? 킬로줄.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비열이, 그래서 물의 비열이 바로 약 4.2킬로줄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가게는, 이, 현재는 이 단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쓴 겁니다. 물이 기준이었잖아요. 1kcal였잖아요. 과거에는 이 개념을 썼고요. 물의 비열 개념. 공학 단위에서는 이걸 쓴 거고요. 물 1kg, 1도씨 오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1kcal. 물이 이 기준이었죠. 현재는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넘겨보시면 356페이지에 자, 열용량 나옵니다. 열용량. 열용량,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열용량.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총 열량입니다. 그러면 열량을 오랫동안 간직한,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열용량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열용량.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에다가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입니다. 비열. 열 용량은 질량. 그럼 같은 비열이면 무게가, 비열이 같은 무게가 묵을수록 열 용량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열은 여러분들이 물이 비열이 좀 높죠? 4.2 정도인 거 맞죠? 그래서 보통 열 용량은 질량 곱이, 그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열과 잠열 개념이 나옵니다. 현열과 잠열. 자, 현열은, 현열과 잠열은 온도 변, 그럼, 자, 보통 이거 0도씨, 자, 얼음이 있고, 0도씨 물이 있죠. 그럼 이거는 온도 변화 아니잖아요. 상태 변화죠. 얼음 물. 그럼 여기는 잠열이고, 융의 잠열이고, 이거는 잠열 개념이고. 그리고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로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온도. 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이 현열이에요. 이것이 현열입니다. 이 온도 변화. 온도 변화에, 이런 변화에 출입하는 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를 올려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거기 열량이 들어가야 되죠. 가스나 전기나 이것을 현열이라고 하겠다는 게 이것이 현열. 그럼 상태 변화는 안 생겼어요. 물은 물이란 거예요. 상태 변화는 없지만 바로 무슨 변화? 온도 변화에 출입한 열을 현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다시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전기로 만듭니다. 그럼 이때 온도는 자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는 없어. 온도 변화는 없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상태 변화. 물에서 전기로 상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상태 변화. 그래서 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죠.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을 잠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의 증발 잠열이 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이것을 잠열입니다. 잠열. 자, 여기는 융해 잠열. 얼음이 녹느냐, 어느냐에 따라서 응고해야 되죠. 그건 잠열이고, 이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 온도 변화는 없으면서 이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열비하고 잠열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현열비, 잠열비는 똑같죠. 분모에다가 현열, 잠열, 엔탈피, 전열량을 두고 분자에다가 현열을 두면 이게 현열비입니다. 그러면 분자에다가 잠열을 두면 잠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나오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쉽게 맞추시면 돼. 현열비하고 잠열비 개념은 혹시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염두에 맞추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습기가 나옵니다. 습기. 자, 지구상 공기는, 지구에는 자, 물이 많기 때문에 바다나 강이나 하천, 뭐 저수지 등등 이런데 많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로 사막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수증기 상태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집중호우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 이런 게 커집니다. 그럼 보통 습공기로 간다는 거죠. 습공기로 가기 때문에 습기가.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358페이지에 보시면 습공기의 특성 개념이 나옵니다. 습공기 특성에서 먼저 노점 온도가 나옵니다. 노점 온도. 노가 이슬 노자입니다. 노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 그러면 자, 공기 속에, 자, 우리 지구상에서는 습기가 물이 바로 액체 상태로도 있고 고체 상태로도 있고, 고체 상태로 있는 게 저거죠. 저 몸이 빙하는 거, 눈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빙하. 그래서 있고 액체 상태로 있는 물도 있고 기체 상태로 있다. 그러면 자, 공기 속에도 기체 상태, 수증기 상태로 습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습기가 일정한 온도에 따라 뭐다? 물이 됩니다. 습기. 그 이슬이 맺히는데 그것을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노점 온도.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뭐가 영향을 주는가 하면 습
습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습도. 그래서 노점 온도는 기억하실 것이 습도가 영향을 준다. 습도.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겁니다. 겨울철에 차를 타고 갈때 혼자 운전을 해 가면 유리창에 습기가 잘안 낍니다. 성에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타고 가면 습기가 잘 끕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증기가 팍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습도에 따라 노점 온도는 달라진다. 그냥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많은 버스에 타시면 차 유리창에 흙흙이가 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으셔야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에나죠. 습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조공기 1kg당 수증기 양을 우리가 절대 습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3번의 상대 습도는 기억을 하십시오. 상대 습도는. 자, 상대 습도는 이것을, 자, 분자에다가 실제 수증기량을 두고 품에다가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두는 게, 포화 수증기량을 두어서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야. 이것이 상대 습도인데, 상대 습도. 그러면 상대 습도는, 자, 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이 느끼는 건다 이게 상대 습도입니다. 지구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있죠. 얘는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되고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겨울철 차 안에 에어컨을, 난방기를 끄고 가만히 있으면 유리창에 성에가 낍니다. 그런데 차에 히트를 켜고 난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생깁니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공기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증기 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난방을 하지 않을 때는 코가 안 마릅니다. 근데 난방을 하니까 어떻게? 코가 마릅니다. 그 이유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난방을 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얘가 변화가 없는데 얘를 증가하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딱지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입술이 갈라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난방을 하니까 건조해지니까 수분 증발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 습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겨울철에 난방했을 때 연상하시면 돼요. 겨울철 난방. 난방을 하니까 실내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는 안 변해야지 절대죠. 절대는 안 변해야지 절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 습도는 그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발표하는 습도가 상대 습도입니다. 습도 몇 프로입니다. 그게
상대습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습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58페이지 석공기선도 있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토일 개념이네. 디그리 데이 토일. 토일이라는 것은 얘는 뭐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토일은. 토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자, 보통 인간은 외기 온도, 외기 환경 조건을 차단해서 적정한 실내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거죠. 전부 다 노숙해야죠. 외기하고 차단 안 하면 노숙하면 외기하고 차단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1박 2일도 복불복해서 잠자리 외부에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일은 자 이거입니다. 이 실내 평균 온도 내는 거예요. 실내 평균 기온 내고 이 외기 평균 기온 내는 거예요. 외기 평균 기온. 그러면 자 실제 이거하고 이겁니다. 이게 온도 차이에다가 그러면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 온도 차이에다가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날짜 데이 날짜 데이를 곱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일이 되는 거예요. 도일이 온도 차이에다가 온도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온도에다가 그래서 도일이 자 그러면 이 일수가 난방일수면 난방도일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름철 냉방하죠. 냉방일수가 되면 냉방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일은 난방도일하고 냉방도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난방도일하고 냉방도일이 있는 건데 두 가지 개념의 도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일은. 자 그러면 그러면 온도차가 여러분 입니다. 자 수도권 서울에서의 온도차하고 제주도의 서귀포의 온도차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내평균하고 외기온도가 달라지게 그러면 지방마다 도일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페이지 3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것이 난방도일입니다. 난방도일.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 난방도일, 겨울철의 난방도일을 나타내는 게, 자, 등고선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같은 위도상에서도 틀리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도상에 보면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보시면, 어디 값이 커지는가 하면 서해안의 값이 커지는 게, 우리나라 서해안이 더 춥다는 게 왜 그럼 우리나라 겨울철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서해가 수심이 얕고 동해가 수심이 깊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틀려지는데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해안과 서해안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일값은 지방마다 같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서 실제 시험은 3번 가지고 두 번 냈습니다. 실내 온도가 동일하도록 각 지방마다 냉난방도율은 어떻게 다를 수 동일하면 안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가면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방일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난방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점은 다를 수도 있죠. 짧게 할 수가 있죠. 서귀포의 경우는. 그래서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시험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61페이지 보시면 마찰 손실 수도. 자, 이거는 계속 공부하세요. 마찰 앞전에 또 언급했었는데 마찰 손실 수도는, 자, 마찰 손실 수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간 속에 유체가 흐르잖아요. 유체가 흐를 때 간의 표면이나 길이나 이런 거에서 유체에 뭐다 압력 손실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걸 물의 높이로 손실 로스를 물의 높이로 환산한 것입니다. 수두로. 그것이 마찰 손실 수두인데, 그럼 마찰 손실 수두는요, 식을 이해를 합니다.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자, 마찰 손실 계수는 자 이겁니다. 간의 종류에 따라서 표면 거칠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예를 스티니스 간이야? PVC 간이야? 일반 주철 간이야? 강간이야? 콘크리트 간이야?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간의 길이입니다. 간의 길이. 그럼 계수는 주어질 수밖에 없는 계산 문제 나더라네. 간의 길이를 간의 직경입니다. 직경으로 나눠서 유속의 우리 자성의 두 배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 그래서 이 장르에서는요,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얘입니다. 이 마찰 손실 수도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 아닙니까? 9.8m. 체크쳐도. 그래서, 이것이 마찰 손실 수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찰 손실 수두는, 자, 위에 마찰 손실 계수 간의 길이 유속의 자성이, 이거는 비례관계고 정비례관계, 비례관계가 되고 간의 직경과 중력 가속도는 반비례관계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반비례 분모만 반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간의 직경이 커지면 수두는 줄어듭니다. 아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하고는 반비례고 간이 길어질수록 저항은 클 수밖에 없죠. 암적으로는 많이. 그래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7번에 실내 환경 공기 성분 나오죠. 이 분야는 7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7회 때 시설 개론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왔는데요. 2차 시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험에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62페이지 보시면, 자, 인체의 열쾌적, 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변수이죠.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있고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변수 요인 이것을 보통 그 1번 물리적 변수 요인 나오죠. 물리적 변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열감각 사요소라고 합니다. 물리적 변수를 온열감각 사요소라고 합니다. 온열감각 사요소.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7일 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온,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입니다. 자, 이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가 바로 온열감각 사요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적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개인적 변수 요인하죠. 이거는 정량화될 수는 없고요. 사람에 따라 약간 차등은 있어요. 그래서 차기 상태가 영향을 줍니다. 옷을 많이 입으니 적게. 그런데 동일한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하고 이럴 수 있죠. 그게 정량화될 수 없는데 차기 상태나 활동량 관계에서는 얼마나 활동. 그럼 가만히 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 틀려집니다. 그래서 활동량이나
그 다음에 나이 영향을 줍니다. 나이. 그래서 나이가 어리게 되면 많이 더워하죠. 같은 온도라도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자꾸 뭘 찾는가 하면 전기장판을 막 찾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별로 안 추운데도 아 춥다 이럽니다. 바닥이 안 따뜻하다 이겁니다. 전기장판 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내가 전기장판을 자주 찾으면 아파트에서 몸이 늙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별, 남자야 여자야, 신체 형상이나 건강 상태, 피하 지방량, 재실 시간이나 이런 거 있죠. 음식과 음료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위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운 얼음이나 맨날 냉면 드시고 막 이런 거 차가운 막 여름에 막 드시는 분들은 더위를 더 많이 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증상화 될 수 없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물리적 변수 요인, 그 가지고 유일하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보시고. 그리고 아직은 2, 3, 4번 아직 안 냈고요. 혹시나 때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열 개념이 나오죠. 전열은 열의 이동을 전열이라고 합니다. 열의 이동. 그럼 거기에서 보시면 열전도 나오죠. 열전도는 고체병 내부의 고온척에서 저온척 열의 이동인데, 그러면 쉽게 자 물질의 이동 없이 자 이겁니다. 자 건물로 정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입니다. 그러면 겨울철로 보겠습니다. 겨울로. 그럼 밖에가 영하 5도예요. 실내가 20도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차가운 외기 영하 5도하고 접하는 이 여기 온도하고 자 실내 20도씩 공기가 접한 여기 온도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도 열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입니다. 이게 열전도입니다. 열전도.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을 뭐다? 열전도라 해요. 그러면 그때 이동된 율이 뭐다? 열전도율이 되는 거예요. 열전도율. 그래서 거기 362페이지 하단에 열전도율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의 열의 이동 정도를 표시한 거예요. 열이 얼마나 이동했는가? 열전도에. 그래서 그것이 열전도.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록 합니다. 열전도율은 재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네. 단열재하고 콘크리트는 열전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열전도율이 크고 적은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재료가 가볍고 공격이 많은 것은 열전도율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무거우면서 아주 밀실하고 단단하다 이런 건 열전도율이 큰 거예요. 그러면 강철 이런 거 아니지? 열전도율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입을 때 이겁니다. 겨울철에 옷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추우면 거기나 오리털을 뽑아가지고 오리털 파카나 이런 걸 입죠. 그 이유가 그래서 어떤 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털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털에 오리털 뭐 이불 담요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털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털을. 그래서 세계의 오리하고 거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살았을 때 털을 뽑아야지 또 그게 좋다카네. 그래서 그 개념이죠. 그리고 열전달은 거기 해놨죠. 이게 열전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열전달이요. 자, 여기에서 이 온도하고 이 공기 온도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열의 이동 또는 이 공기하고 이 고체 표면 이겁니다. 이게 열전달입니다. 열전달 매체가 다르죠. 여기는 공기고 벽 고체고 고체 표면에서 공기잖아요. 이걸 열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전달. 그리고 열갈류. 열갈류는 열통과라고도 합니다. 열통과. 그럼 열갈류는 이 전체입니다.
고체로 경계한 공간, 이 공간, 이 온도가 높죠? 여기에서 일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고체를 통해서. 그러면 열 전달, 열 전도, 열 전달 거쳐서 이게 관통에서 흘러나간 거야. 이게 열 간류. 열 간류를 열 통과라고도 합니다. 열 통과. 고체로 격리된 공간, 한 공간에 다른 공간, 열의 이동입니다. 이동해 나가는 것. 그럼 열 전달, 열 전도, 열 전달을 거쳐 열이 이동해 가는 것을 열 간류, 열 통과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 간류, 열 통과 현상.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로 개념. 결로는 쉽게 이게 결로입니다. 뭐,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결로란 개념은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보시면 차 유리 표면에 이슬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겨울철에 집에 보시면 자, 뭐, 밤에 있는데 샤시 같은데 막 성에 생깁니다. 이게 결로예요, 결로. 그러면 석기가 수증기 상태로 못 있고 물방울이 생기는 게 결로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벽체에 뭐냐, 곰팡이가 핀다. 이것도 결로입니다. 그래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이렇게 보면 돼요. 벽체에서 겨울철만 자꾸 석기가 생기더라. 그럼 그건 결로예요. 그런데 겨울철, 여름철 관계없이 자꾸 벽체에 석기가 생기면 거기는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쉬운 점에. 그래서 어느 때만 생기면 그거는 결로예요. 근데 항상 촉촉하다가 누수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건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368페이지 뭐 급수설비 쪽 파트 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는 사실 근데 물 같은 거는 기본입니다. 아파트에서 생활이 좋을수록 물은 많이 공급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중국도 옛날에 물 안 쓰다가 요새 이제 자꾸 이제 선진국, 이제 자꾸 이제 경제 발전하니까 이제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은 물 별로 안 썼습니다. 옛날에 보면 목욕은, 뜨거운 물 데워서 목욕한 거는 우리 거의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명절 앞두고 하는 경우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이제 자주 뭐 샤워, 뭐 수시로 매일 샤워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비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